최근 중국 내 종교 탄압이 심화하고 있습니다. 오는 3월부터는 외국 단체나 개인이 주관하는 예배 등 종교 의식의 인터넷 중계를 전면 금지시키기로 한 건데요. 중국에서 이러한 지침이 생긴 이유는 무엇이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한아은 기자입니다. 얼마 전 해외 기독교 서적을 불법 판매한 혐의로 중국 온라인 서점 대표 천휘 씨가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해외 기독교 서적을 수입 면허 등 정식 허가 없이 판매한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과 벌금 약 3,700만 원이 선고된 겁니다. 왕이 목사가 집필한 복음의 정변이라는 책을 판매했단 이유입니다. 중국의 종교 탄압, 이젠 본격화하는 모양새입니다. 중국은 오는 3월부터 외국 단체나 개인이 주관하는 예배 등 종교 의식의 인터넷 중계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지난달 중국 국가종교사무국 등 5개 부서가 인터넷 종교정보 서비스 관리 방법을 공포하면서부터입니다. 이에 따라 사실상 중국에서 승인된 공인종교 단체만이 종교 콘텐츠를 배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중국에서 30년간 선교 활동을 해온 한 선교사는 이에 대해 사회 통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의 일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치적으로 보면은 지금 중국의 이게 종교 정책 중에서 중국화되는 것을 계속 이끌어가는 거죠. 종교의 중국화다 이렇게 표현도 하는데요. 다른 어떤 사회나 종교 여러 가지 면에서 경제까지 포함해서 시진핑 정권의 일당 독재를 방해하는 어떤 것도 용납하지 않겠다 하는 그런 일환으로 볼 수가 있죠. 문제는 코로나 시대 온라인을 통한 종교 활동이 전면 금지되면 현지 선교의 위축이 우려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인터넷 검열이 심해지자 그리스도라는 한자 대신 암호화된 다른 이니셜을 사용하거나 온라인 게시물에서 예수님, 하나님, 아멘 등의 단어를 삭제하는 일이 생겨나며 위축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어권 선교사는 이런 중국의 방침에 가정교회가 경각심을 가지고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문제는 뭐 중국 교회에서 이제 가정교회에서 이런 상황들을 볼 때 어떻게 이제 반응하느냐, 또 지금 어떻게 대비하고 준비하느냐 이런 것들을 또 같이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되는데, 사실 중국 교회 가정교회 그 지도자들은 이런 상황에 있어서 그런 문제점들을 우리가 보는 것보다는 그렇게 심각하게 보지 않는다. 오픈도어 선교회에 따르면 중국은 기독교 박해 국가 17위입니다. 당분간 박해 추세는 더 악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TV 뉴스 한아은입니다.